그러면 저는 이제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사가 되는데 영국에서 회계사가 되는데 꼭 accounting, finance 전공을 나와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ccounting, finance 전공 중에서도 영국의 탑 대학교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파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학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진학 가능한 루트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맨체스터 대학교라고 하면은 조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세계 랭킹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QS 세계 랭킹이 27위에 등극해 있는 학교이고요. 또 러셀 그룹의 소속 대학교예요. 러셀 그룹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러셀 그룹의 창립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이고요. 또 이제 영국에서 그냥 원 캠퍼스, 단일 캠퍼스로는 최대 규모예요. 지금 제가 첨부드린 사진이 맨체스터 대학교와 그리고 도시 시티센터의 규모를 비교한 사진인데 그만큼 굉장히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또 경영대 캠퍼스 역시 가장 큰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탑 employers,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졸업생으로 맨체스터 대학교 졸업생이 뽑혔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취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에서 진학 가능한 여러 가지 전공 중에 어카운팅 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어카운팅 전공은 Alliance Manchester Business School의 소속 학부입니다. 이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1%만 받았다고 하는 트리플 크라운 인증을 받은 비즈니스 스쿨임과 동시에 또 영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경영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국의 리서치 파워로는 2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위 랭킹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카운팅 전공의 정말 특별한 장점은 이 ICAEW, 그 영국 공인 회계사 협회와의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Undergraduate Program Partnershi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서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 시험을 볼때 8개 과목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타 다른 시험에서도 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그 Undergraduate Program Partnership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총 3개 학교만, 맨체스터 대학을 포함해서 3개 학교만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인데요. 이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회계 펌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실습의 기회, 플레이스먼트 이어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취업을 했거나 추가 학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엑시터 대학교예요. 우리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중에 있었던 학교인데요. 엑시터 대학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먼저 세계 랭킹이 탑 150위 안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들 듣는 말이 굉장히 귀족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학교 담당자분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문이자 명품 대학교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터 대학교도 아까 그 회계사님이 다니셨던 바스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학부생에게 굉장히 많은 플레이스먼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대 학부생에게는 100% 인턴이나 실습에 플레이스먼트 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대 졸업생 성과가 영국의 1위를 기록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터 대학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전공은 Accounting and Business 전공이에요. 이 학부 역시 엑시터 비즈니스 스쿨의 소속 학부입니다. 면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의 과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국 공인회계법인의 시험도 8개나 면제가 되고 ACCA 9개 이렇게 굵직한 시험들에게서 여러 가지 모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먼트 이어를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졸업 후에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이어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요 플레이스먼트를 하신 분들이 97%가 하셨던 기업, 플레이스먼트를 참여했던 기업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면에 있어서는 엑스터 대학교에서 많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취업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QS 5스타를 받은 학교예요. 강의나 리서치 과정이나 아니면 시설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회계 랭킹도 영국에서 10위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부입니다. 이 대학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1% 경영대만 받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 인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학교는 이제 런던에 위치한 시티 런던 대학교입니다. 우리 시티 런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국 졸업생 초임 연봉의 영국에서 11위를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Actuarial Science라고 하는데 이 보험 계리학과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법학이라든지 이런 경영학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프레스티지어스한 랭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은 베이즈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데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예전에는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히스토리컬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명칭을 바꿨어요. 베이즈 우리 그 베이즈 정리하시는 그 경제학자 이름으로 바꿨고요. 영국에서 6위, 유럽 내 23위를 기록한 굉장히 좋은 경영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하면은 글로벌한 도시이죠. 최고의 학생 도시로 뽑히기도 했고, 그 런던에서 학생 만족도로 5위를 기록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취업적인 면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파운데이션을 시작하시면서 커리어 개발 모드를 착수하실 수 있다라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어 개발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서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학부로 진학을 하시게 될 경우 이 전공의 특장점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베이즈 비즈니스 스쿨에 소속 학부이고요. 또이 수강하는 모듈에 따라서 회계사 자격 시험에서 면제 가능한 모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ICAEW의 ACA 시험 같은 경우에는 8개 면제가 되겠고요. 뭐 CIMA 같은 경우에 5개. 여러 가지 시험 종류에 따라서 면제되는 모듈이 많고요. 또 실습할 수 있는 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굵직한 뭐 어니스트 앤 영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딜로이트도 있고요. PwC와 같은 곳에서 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하십니다. 그 재무회계 랭킹을 보시게 되면은 타임스컷 유니버시티 가이드 2022년도 랭킹에서 영국 2위를 기록했을 만큼 랭킹이 있는 학교이고요. 랭킹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랭킹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만큼 이 학교의 리서치와 학문적인 깊이가 탄탄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국 탑 대학교의 세 가지 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대학교를 지원하시게 되는 루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해서 그냥 대학교에 직접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입학 요건이 조금 높다든지 아니면은 A레벨 점수를 요구해야 돼서 한국 내신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든지 요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회계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12년을 교육하게 되지만 영국 같은 경우 대학교 이전이 학어 대학 이전 교육 과정이 13년이어서 그 1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대학교를 진학하시게 된다면 국제학생으로서 부족했던 영어라든지 아니면 전공 지식에 대한 보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교로 진학 가능하신 맨체스터 대학교 부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다이렉트로 진학하시는 거에 비해서 내신 요건이 굉장히 낮습니다. 4등급 이내, 그리고 원점수 기준으로는 70점이고요. 다만 수학 점수를 C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학을 좀 가지고 계시고, 내신이 조금 애매하다 하신 경우에는, 한번 저희 쪽으로 심사를 제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시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대학교보다는 내신 등급이나 원점수가 조금 더 낮아요. 하지만 엑시터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파운데이션을 지원하실 때 수학 점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수학 1, 이 내신 등급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네고시에이션이 조금 어려워요. 이 점수에 최대한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티 런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요건이 처음보다는 앞에 두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이 학교는 고1 때 수학 과목을 보고 있고요. 또한 또 장점이 수능 등급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수능 점수로도 지원을 해서 파운데이션 진학이 가능하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왜 이렇게 좋은 학교인데 세계 랭킹 27인데 전 내신 4등급에 갈수 있다고요? 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저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당돌하게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주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영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셔서 수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체스터 부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9월 현재 3텀 과정과 4텀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만약에 지금 고3 학생이시라는 경우에는 뭐 내년도 1월에 시작하는 3텀 과정을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6월 시작하는 과정을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3텀이나 4텀은 이 본인이 선택하시고자 하는 그 스터디 플랜에 맞게 기획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수료하셔서 3년 동안에 대학교 내용을 수료학을 가능하시고 또 추가로 플레이스먼트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4년 동안 공부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옵셔널한 입학 경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내셔널 Year One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랑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예비 과정이지만 대학교 1학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들으셔야 되는 과목 수도 조금 더 많고요. 1학년 학부생들과 같이 일부 수업은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더 짧은 기간 안에 졸업이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학 가능한 전공이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Mathematics with Finance라든지 Mathematics with Accounting 전공인데, 다행히 요 전공들이 이 비즈니스 대학교와 경영대와 파트너십 맺어서 사회대학교와 경영대가 같이 진행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특정 모듈을 수강하시느냐에 따라서 면제 받을 수 있는 모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 요건은 평균 4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대학교 1학년을 수료하셨다면 해당 점수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3텀 과정 9월 19일 날 시작하는 과정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학비는 2만 1,000파운드로 지금 인터내셔널 영원 파운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는 이세 학교에 대한 소개와 입학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덧붙이자고 하면 영국 교육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레벨 통해서 영국 대학교 입학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은 뭐 A레벨보다는 사실은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좀 어쩌면 좀 쉬워 보이긴 해요. 왜냐면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 이런 학생들도 러셀 그룹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많으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좀 영국 대학은 어쩌면 정말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쉬울 수 있어요. 만약에 세계 랭킹 2위 안에 대학교를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이 갈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달에도 제 학생, 약대 다니는 학생하고 또 미팅을 하고 또 다른 학생들 실제로 뭐 현에서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졸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사실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쪽은 사실 얘기를 안 하지만 정말 그죠? 정말 심각하게 그죠? 잠을 못 자고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좀 많고요. 실제로 저희 대학교 뭐 러셀 그룹만 다녀도 나는 그죠? 밤새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입학하기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좀 준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통과해가지고 입학하는 거 이건 목표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나는 어차피 대학을 입학을 할 건데 파운데이션에서 충분히 나는 준비해야겠다. 영어도 준비하고 사이언스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도 뭐 그죠? 그런 기본적인 왜 책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왜 이렇게 접근해서 대학을 간다 가서 정말 멋지게 나는 취업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하고 왜 하겠다. 왜이 계획을 세우시고 좀 시작을 하길 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좀 하고 들어가기 좀 바래요. 그래서 너무 입학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입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대학교 1학년 때 힘들다고 하는 학생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생이 다시 와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멀리 보고 좀 준비하기를 좀 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엑시토 대학교, 왜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도 바스처럼 거의 모든 전국에 또 인턴십이 있는 학교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인터에 소속에 있는 학교 중에서 맨체스터 시티 굉장히 파이낸스라든지 어카운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전공이고요. 그리고 파이낸스, 어카운팅 파이낸스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액추얼 사이언스라고 해서 보험 계리라든지 관련된 전공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맨체스터하고 시티고요. 그리고 또 인터에서 제공하는 학교 중에 퀸 벨파스트가 있거든요. 노던 아일랜드에 있는 러셀 주요한 러셀 그룹이긴 한데 여기는 좀 뺏긴 한데 여기도 어카운팅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률을 지금 2021년 취업률을 보니까 어카운팅 파이낸스에서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취업을 하는 학교가 뭐 앞서 바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퀸 벨파스트 있고요. 그다음에 엑시터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우리 뭐 LSE라든지 뭐 UCL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취업률하고 좀 다르거든요. 직장에서 취업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카데미 가는 사람 뽑는다기보다도 뭐 물론 성적은 좋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 대한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워크스피리언스 통해서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인 관계라는 팀워크에 기여한다든지 왜 기본적인 태도라든지 퍼스널리티 뭐 이런 부분에 좀 강하다든지 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거든요. 물론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되셨길 바래요. 그래서 아무튼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학교 입학 좋은 학교 랭킹 이거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저희 현직 약사분도 있었고 현직 회계사분도 있고 뭐 의사분들이야 뭐 바로 취업을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 없지만. 의사분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의대 입학을 하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외 부분 여러 가지 팀워크를 참여해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학교를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요. 혹시 뭐 과장님 좀 덧붙이실 얘기 있으시면 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세요? 네.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인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학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투 파운데이션을 수학하시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한다든지 직접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은데,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파운데이션 준비하시면서 그 센터를 통해서 받는 지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시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EAP 모듈을 수강을 하시면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시면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셔서 그 커리어 빌드업 서비스를 파운데이션 하시면서도 지원을 하세요. 그 연결이 대학교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되면서 취업 경쟁력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또 맨체스터 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그 맨체스터 센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학생 서비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단순히 그냥 공부만, 사실 맨체스터 대학교 가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또 압박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에 넣어서 더그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추가적인 심신의 안정까지도 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투 센터를 통해서 진학하신 학생분들이 엑시터 같은 경우에도 그 졸업생들의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과하시고 가신 분들의 졸업생 성과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상위권 랭킹을
많이 honorary degree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영국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생활을 하시고 졸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나요?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네네. 이런 부분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우리 EAP 회사님이, 모듈로 들어갔어요. 아, 그 다음에 회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링크드인 통해서 스카우트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네네.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사업이니까 남들 뛰어갈 일은 없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자기는 PR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 경력이 있으면 좀, 아, 뭐, 그죠? 뭐, 저, 뭘 채용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실제로 영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근데 자기 PR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중요하고, 어느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중요하지만, 결론은 거의 인터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인터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뭐 그죠? 소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소사이어티 활동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의 스포츠라든지 왜 이런 걸 하는 걸로도 또 유명한 게 바스나 에이치더 맨체스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좀 참여를 하시길 좀 바래요. 그래서 뭐 왜냐 그래서 누가 봐더라,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은 신뢰를 좀줄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팀워크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왜 이런 사람으로 좀 스스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해요.